ES6에 추가된 표기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스트가 이렇게 컬러 레드 블루 필드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거는 어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레이가 있고 다른 것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컬러에 할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레드에는 레드, 여기는 이 레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블루는 여기는 블루, 이 블루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레더는 이 컬러즈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이고, 마찬가지 블루 역시 컬러즈를 구성하는 오브젝트의 필드 중에서 키가 키죠. 키 중에 하나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각각 여기 있는 레드 그리고 블루를 할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레드, 블루. 그러면 자동으로 레드라고 하는 키에다가 여기 있는 레드를 가져와서 집어넣게 됩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필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props를 구성하는 키, 필드의 키잖아요. 거기에다가 필즈라고 하는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값이죠. 그럴 경우 이렇게 하나만 적더라도 방금 전에 있던 두 단어를 나란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오브젝트 속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단어 하나만 딸랑 들어있는 경우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펑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도 이제 이거 어떤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리턴을 이렇게 각각에 넣어서 각각 필드에다 값을 할당을 해서 리턴하게끔 구성되어 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었더라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턴 앤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클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도 지금 컬러 있고 get 컬러 펑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앞에 있는 펑션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더라도 무난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프로퍼티가 보통 프로퍼티에 키가 있고 그게 값을 할당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펑션이 하나 그냥 그대로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을 우리는 메소드라 그러죠. 이 메소드만 달랑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간명하게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